알디에 백투스쿨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도시락 세트가 많은데요. 요건 가격이 10불이고요. 분할돼 있고 꽉 닫히는 장점은 있는데 양이 굉장히 작은 사람용입니다. 이건 책상 오거나이저,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꽂아놓는 게 있고요. 가격은 4불입니다. 요런 모양이 있고 이게 가는 곳마다 필요해서 요런 걸 하나 사기로 했고 요거는 4불. 이것도 약간 도시락통인데 과일, 야채 같은 거 싸가면서 이 소스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도시락통인데 이게 왜 뾱뾱이로 뒤로 더 나와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시락 쌀 수 있는 거. 가격은 5불입니다. 아, 요 뭐 다른 모양도 있어요. 4개로 분할된 거보다 요게 더 쓸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여기 밥, 여기 반찬.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백팩에서 흔들린다 하면 잘못 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걸 갖고 나간다기보다는 집에서 포션 컨트롤하는, 이게 포션 펄팩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 될 때 밥 도시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니 스티머,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가격은 13불인데 이렇게 스팀해서 옷 다리고 할 때 쓰는 건가 보죠? 아, 지금 역대급으로 물건이 많은데 헤드밴드, 위스트밴드가 있어요. 뒤에 물건이 더 쫙 있어서 여러 색은 저 뒤에 있는데 무슨 용일까? 예쁘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거 손목에 끼고 땀 닦고 하잖아요. 페이셜 롤러가 있고요. 이 블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게 잔털 제거용 블레이드를 팔고요. 요건 가격이 8불이에요. 원이 쫙 들어왔다 빠지기 때문에 제가 요것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아이패드 볼 때 유용한 그런 아이템이죠. 가격은 8불입니다. 웨이비 모양의 미니 거울. 이건 5불입니다. 이걸 어디 세워놓으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기숙사 화장대 같은 데 올려놓을 수 있겠죠? 헤어 타월이 있습니다. 이게 바디랩 헤어 타월. 이렇게 꽈서 머리에 올리라는 건데,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면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칩 앤 딥 트레이 10불이고요. 세라믹 베이스. 여기다 뭐 조그만 거 심는 건가요? 요건 가격이 5불. 어린이용 미키마우스 운동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토들러용인데 모양은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가격은 13불입니다. 유용한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이건 울 드라이볼. 뭔가 이 드라이어에 같이 넣으면 이제 먼지 제거해주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린트 브러쉬입니다. 이 옷에 먼지 털어내는, 찍찍이처럼 먼지 털어내는 거. 가격은 4불이고 이건 실리콘이라 일회용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디에 기본 야채 사러 왔다가 이런 용품들을 좀 사가게 됐는데 이거 다 해서 얼마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치즈, 체다 치즈 하나 있으면 샌드위치 같은 거 쌀 수 있고, 레몬 넣고 머스타드 넣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 다시 만들려고 하고요. 저는 MCT 오일도 듬뿍 뿌려줍니다. 사과는 그냥 3불짜리 한 자루 사과인데 케일과 사과 오일을 넣고 갈 거예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일을 안 샀습니다. 그럼 저는 오일을 집어서 가볼게요. 물품을 좀 사서 46불 나왔습니다. 똑같은 스케줄로 퍼블릭스에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레오스 파스타 하나 사면 하나 넣어주는 세일 중입니다. 이 링기니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오스 링기니에 레오스 파스타 소스를 하면 그 어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보다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값 주고 사면 3불 19센트 비싸거든요. 근데 두 개에 3불 19센트면 하나당 1불 얼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일 저렴한 파스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링기니 제가 다 집어가도록 합니다. 레오스 소스도 세일인데 이게 지금 커스코에서도 세일을 했죠. 두 병에 8불 얼마니까 지금 한 병에 6불 49보다 훨씬 괜찮죠. 리가토니도 사서 이런 거 GT 만들거나 아니면 맥앤치즈도 저는 간단히 만들거든요. 파미 멜론, 멜론 샘플이 있네요. 이런 거 먹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무와 참의 그 중간 맛입니다. 지난번에 이 체리플럼 사서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걸 잘못 사면 맛이 없는데 잘 익으면 달콤하고 맛이 괜찮아요. 파운드당 1불 세일하니까 요것도 하나 사가고요. 샌드위치 심지어 세일해서 7불이었고요. 요거는 제가 또 사무실에 런치 가져다 주고, 저 부분이요. 저건 제 수영장 간식입니다. 이 와이피치, 이 백도가 직원분이 박스에서 그냥 줘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올해 산 복숭아 중에 가장 신선하고, 지금 세이빙이 기대가 되죠. 얼마 나왔는데 얼마 세이빙인지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런 게 있었죠.
오늘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복숭아인데 이게 한 12불 얼마 나왔고요. 세이빙이 32불 28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이빙 없이 샀으면 80불대 장인데 52불 낸 거예요. 트레더 조백을 들고 알디에 갔다 왔는데요. 알디 언박싱을 좀 해볼까요? 일단 다음 주에 생일 파티에 가야 돼서 선물백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런 걸 알디에서 사면 좋아요. 이걸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두 개를 샀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기억이 듬성듬성해질수록 이 계란 누가 훔쳐갔나. 알디 브랜드 크레인이죠. 크레인에서 나온 크락스입니다. 이런 타입은 안 신은 지 오래됐는데 일단 너무 수영장을 자주 가니까 그냥 보일 때 하나 구입했고요. 안 돼. 요거는 안 깨끗해. 계란은 안 깨끗해. 가격이 7불 했고요. 올게닉 바나나 1불 12센트. 제가 바지도 하나 샀는데요. 이게 미키마우스 그냥 면바지. 아 이거 여러 개 있었으면 제가 여러 개 샀을 텐데. 벨페퍼 오이, 양배추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감자탕 혹시 이런 거 끓일 수 있어서 감자를 샀고요. 이렇게 다 해서 41불 정도 나왔습니다. 메리 미 스트로베리? Yes, ma'am. Oh. Okay. So you want a spoon? Yes. I don't know why that one's missing a spoon. Yeah, thank you. Of course. 퍼블릭스에 왔는데 메리미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을 샘플로 줬는데 전 요즘 이럴 때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안에 와이 초콜릿이 막 씹히거든요. 네, 이겁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에 두 개에 10불이네요. 이게 뭐랄까 한창 때 만났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때 먹을 걸 퍼블릭스에 사잖아요. 매일 똑같습니다. 오늘은 왜 고기가 두 팩이냐고요? 네, 삶을 거예요. 이거 하나 삶으면 한 끼 먹으면 없잖아요. 두 개를 삶아서 남은 것을 야채볶음이나 볶음밥이나 이런 데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장을 매일 똑같이 보고 똑같은 것만 해서 먹지만 그러니까 외식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까지 그렇게 너무 복잡한 음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살림 손 놓은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정말 먹는 것만 돌리지 새로운 메뉴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럼 이 올레이 세럼 한 병에 거의 지금 얼마입니까? 39불이잖아요. 지금 코스코에 이게 두 병에 47불인가? 십 몇 불 할인해서 두 병에 35불에 나오면 그게 딱 적정 가격입니다. 이거 지금 39불에 4불 깎아줘봤자 세럼이 뭐 나쁜 건 아니고 딱딱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냥 슈퍼마켓 세럼을 한 병에 40불을 준다? 그러느니 한 20불 얹어서 세포라지 뭘 사는 게 낫죠? 스크럽 마미 보세요. 스크럽 데디도 있고 하나에 4불 49잖아요. 코스코에 8개 붙은 게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이 뭐 엄청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지금 세일 끝나기 전에 코스코에서 사야 되겠네요. 그 포에 들은 거 가루를 그것도 물 한 병당 한 포를 타면 너무 진해서 막 세 번에 날아서 먹는데 이건 진하게 타서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간식을 견딜 수 있는 진한 일렉트롤라이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가루는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너무 심하게 진하고 이 회사가 무슨 성분 소송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급할 때 프라임 그 포에 들은 걸 완전 끊지는 못하지만 병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 구입하지 않습니다. 뭐 고기 두덩이에 과일 빵 이런 걸 샀는데 16불 71센트 할인받아서 43불 정도 냈습니다. 요즘 먹는 걸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알디에서 건강식재료를 사가려고 합니다. 실란트로를 살까? 파슬리를 살까? 실란트로가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 향신야채로 실란트로를 구입해주고요. 3일 안에 해결하지 못할 야채는 구입하지 않기로 했고요. 오늘 내일 먹을 거 그것만 사는 거죠. 제가 알디에서는 항상 이사과를 삽니다. 약간 산미도 있지만 아삭하고 달고 괜찮아요. 그리고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레몬을 사줍니다. 85%라는 게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설탕 함량이 낮은 거죠. 요거를 저는 그냥 반에 반쪽 정도 먹는데 가족들을 간식으로 괜찮아요. 벌써 사람들이 다 집어간 와중에 살 수 있는 종류가 이 세븐그레인과 퀴노아 브라운 라이스입니다. 요거는 보이는 대로 지금 집어야죠. 이 리바이는 그레스페드 아니죠. 요거는 빼고요. 가격이 두 개에 14불인데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이 두 조각 1인분 저는 요거 한 조각이면 되죠. 지금 5불짜리 패스처 레이즈드 에그 요거는 제가 올 때마다
두 개씩 사갑니다. 이 독일산 맥주 딱 4캔에 6불, 요것도 하나씩 사주고요. 불게닉 닭 가슴살 10불. 지금 평소 알디 장본 거보다 두 배가 나왔는데요. 스테이크를 3팩을 사서인데 코스코 가기 비트윈에 또 장을 봤는데요. 야채들을 이렇게 쭉 샀는데 모처럼 키토 프렌들리 또띠아도 샀어요. 고기를 볶아서 조금 넣고 병아리콩 넣고 치즈 녹여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야채쌈에 먹어도 되고 요건 양배추 볶음에 쓰고 이렇게만 장을 보면 굉장히 여러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인스턴트 팟에 3컵을 삶았는데 이건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국이 없어도 병아리콩 넣고 그린리프랩이나 키토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반 대신 사는 것들인데 여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렌틸의 보리밥, 비빔밥 먹고 싶을 때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패키지가 249g당 탄수화물 78g이잖아요. 그러니까 잡곡이니까 파이버도 많이 들어있고 이걸 저는 두 스푼 정도 먹고 이거 하나가 2인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몇 g 탄수화물 그냥 잡곡으로 먹는 거죠. 저는 파로라는 잡곡인데 이것도 홀그레인이고 여기는 오일이 아예 안 들고 그냥 물에 익혀만 놓은 거예요. 이게 소금간이 다 돼 있어서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할 시간이 없을 때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웨스트 콜로니얼에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앤손 마켓 있는 건물인데 오늘 제가 중국집 하나 새로 틀려고 합니다. 근데 간판이 중국말로만 써있어서 지금 숨은 그림 찾기로 간신히 찾아왔어요. 저렇게 한자로만 써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조그만 식당인데 여기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틀어왔습니다. 차이니즈가 먼저 써있고 영어가 조그맣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현지 맛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리가 한 마리에 22불 정도 하는 것 같고 족발이 있고 누들이 있고 일단 시켜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시추안 알리. 주소 보이시죠? 찾기는 쉽지 않지만 큰 식당이지만 테이블은 거의 꽉 찼습니다. 깍두기 같은 걸 주고요. 중국말로 물어봐요. 그러나 외국 손님들도 있습니다. 뭘 시켰냐면 일단 덕을 시켰고요. 제가 요거 먹으러 온 거거든요. 비프 텐더 누들 수프를 시켰는데 이게 쌀국수를 주지만 그 중식 누들, 옐로우 누들 달라고 하면 옐로우 누들로 줍니다. 요리 하나는 스파이시 치킨을 시켰어요. 요게 튀겨서 뭐랄까 매운 고추에 버무린 그런 사천 스타일 치킨입니다. 치킨은 바삭바삭하고 이게 매워서 뭔가 뇌를 찌르는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덕이 맛있으면 제가 원래 덕 먹으러 가는 집 있잖아요. 그 테이스티워 거기 대신 이 집을 올 수 있습니다.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오리고기가 스모크 향이 확 풍기거든요. 껍질은 굉장히 바삭하고 훈제 오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신선한 훈제 요리고 테이스티 웍이 오리지널 베이징 덕 스타일이에요. 비프 텐던 시켰는데 국물이 맵고 괜찮습니다. 이 치킨에 뭔가 연골이 들어있어서 씹히는 게 굉장히 뭐랄까 꼬득꼬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워요. 맛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안 먹어본 맛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맵기 정도가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매워요. 뭔가 흔치 않은 메뉴의 맛집 조합은 맞아요. 먹다 보니까 중독되는 맛입니다. 막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미국에 들어온 중국 음식들이 다 조금 미국화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달달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집은 본토 맛이 납니다. 이 오리도 먹다 보니까 끊을 수 없는 그런 바삭함과 쫄깃함이 있어요. 비프 브리스켓 누들 수프이고 요건 누들이 옐로우죠. 중식면에 브리스켓. 네, 이 집 맛집 맞고요. 다시 올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엄청 큰 대형 딤섬집 중국 식당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작으면서 동네에 단골 끌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단 사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래요.